와우. 맘,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초당옥수수.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이렇게 먹으니 너무 맛있어요. 오늘은 초당옥수수 튀김을 해볼게요. 초당옥수수는 당도가 굉장히 높지만 일반 옥수수보다 칼로리가 낮아요. 그 이유는 초당옥수수가 수분 함량이 높아서 그렇대요. 또한 일반 옥수수에 비해 탄수화물 함량이 낮아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준다고 해요. 비타민이 풍부해서 여름철 기력 회복에도 좋고 식이섬유가 많아서 장 기능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. 수분이 많아서 비리지 않아요. 과일처럼 생으로 먹어도 맛있어요. 튀김 온도는 튀김 한 방울 떨어뜨렸을 때 바로 올라오면 적당한 온도예요. 숟가락으로 그냥 넣으면 되는데요. 절대로 바로 휘젓지 않고 그대로 둬야 잘 뭉쳐져요. 맛소금을 살짝 뿌려주면 단짠단짠 미칩니다. 와, 진짜 너무 맛있어요. 이건 꼭 해드셨으면 좋겠어요. 아이들 간식으로도 좋고 어른 맥주 안주로 이건 정말 끝나겠는데요. 바삭하고 옥수수 알이 터지면서 너무 맛있어요. 만들기도 너무 쉽죠? 꼭 해드시길 강추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